14번 순서도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순서도 앞전에 몇 번입니까? 20번이죠. 시작, 분기, 점프 뭐 이런 명령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거죠. 자, 4번 처리 순서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 아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야, 뭐 지금 시작이다, 시작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분기하라, 분기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게 순서도죠. 4번이 틀렸습니다. 아래에서 위에로가 아니고, 그죠? 4번,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그렇죠. 아,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알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 바로 순서도가 되겠죠. 4번, 처리 과정을 간단히, 왜 이걸 그립니까? 처리 과정을 간단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4번, 순서도가 길거나 복잡할 경우에 기능별로 분할해서 연결 기호를 사용해서 할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25번, 상태 레지스터 중 이진 연산의 수행 결과 나타난 자리 올림 내림을 판별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을 갖다가 캐리 플래그라고 그래요. 캐리 플래그. 뭐 제로 플래그는 뭡니까? 제로가 0이냐 아니냐. 그죠? 사인 비트, 사인 플래그라고 하는데 이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죠? 페널티 비트. 페널티가 발생했냐 안 했냐. 다르게 말하면 홀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캐리는 자리 올림이 생겼냐 안 생겼냐 이런 것을 갖다가 캐리 프레그라고도 그러죠. 캐리 비트 4번이 되겠죠. 26번 후입 선출 동작을 수행하는 자료 구조는 무엇인가? 자, 26번에는 이런 겁니다. 이런 하나의 뭐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의 뭐좀뭐 박스랄까? 여기다 이렇게 A라는 걸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A가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가 이제 B가 되겠지. 이렇게. 그죠? 자, 얘는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럼 끊을 때는 어떻게 해? 얘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늦게 들어간 놈이 먼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걸 후입 선출이라고 그래요. 늦게 들어간 놈이 먼저 나온다. 후입 선출. 이것은 스택이라고 해요. 스택.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 스택이라. 스택. 스택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명령어는 전자계산기 동작을 수행시키기 위한 비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당연하죠. 모든 명령어들은 0101 이렇게 비트들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나누어진다. 각 명령은 어떻게 구성됐냐.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명령어의 전자계산기의 명령어 구조는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명령어 구조인데 여기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오퍼레이션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명령어고요. 요거는 뭐 A 레지스터에다가 뭐 B를 넣냐 안 넣냐 뭐 이렇게 해서 더했냐 뺐냐 두 개를 더했냐 뺐냐 이 명령어 뒤에는 그 뭐랄까? 오퍼랜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코드와 오퍼랜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오퍼레이션 코드와 오퍼랜드로 되어 있다. 28번 다음 스위치 회로를 불대수로 표현하는 함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전원이 있고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램프죠. 꼬마전구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스위치 1이 있고 스위치 2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럼 얘가 ON을 하지요? 그럼 불이 안 들어오지요. 누르면 불 들어오죠. 두 개를 다 눌렀을 때 ON이 불 들어온단 말이죠. 자, 이런 건뭐 여러분 뭘 같아요? 엔드 게이트 같죠? 엔드 게이트. 이런 게이트죠? 똑같다. 이런 걸 엔드는 뭡니까? 곱하기죠, 곱하기. 이게 A고, 이게 뭐 B다. 그러면 A 곱하기 B. 이게 출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F라는 램프 출력은, 뭐다는 거죠? 두 개를 곱하기 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가동 코일형 계기로 교류전압을 측정하고자 할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가동 코일형 계기는요, 직류만 쓰는 거죠. 직류 측정용, 전능이에요. 직류.
자, 그런데 교류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 되지요. 바꾸는 게 뭐지요? 여기 정류기. 대부분 뭡니까? 다이오드를 많이 사용하죠. 가번이 되겠습니다. 정류기. 30번. 참값이 100mA고 측정값이 102mA. 오차율. 오차 백분율이라고 그러죠? 백분율 오차라도 그러고. 오차 백분율. 백분율. 오차 백분율 내는 공식이 있죠? 뭡니까? t분의 n-t 곱하기 100. 이렇죠. 자, 참값이 100이라고 그랬고요. 측정값이 100, 100. 102, 100. 뭐, 단위가 다 미리암페르니까 똑같으니까. 곱하기 100. 사라지고, 2죠, 2. 그러니까 2%.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죠.